짠. 짠. 안녕하세요. 저희가 왜 모였죠? 제가 모아서 제가 불러서 온 조합이고요. 예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친구들한테 먹을 거 사주면서 좀 부탁을 했고요. 그 유튜브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강하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 실복과 시복이 강하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 예고 실복과 13기 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공예 13기 박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15기 김나연입니다. 어디 학교 15기예요? 아, 한림 예고 15기. 여기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입시를 막 끝낸 두 분이에요. 2학년이 빠졌는데 원래 사실 학년에 찍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준비하느라고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한림 1, 2, 3학년이 다 모여 있었어야 되는데 엄연히 말하자면 이 친구는 제가 입시를 하지 않았고 서공예를 붙은 다음에 만난 친구예요. 근데 서공예만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떻게 처음 춤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송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맞아, 5학년 때인가 저는 이 친구를 처음 봤거든요. 화소리를 이렇게 안무 입고 이렇게 양갈래를 늘 하고 다녀고요. 그 틱톡커 100만이에요. 유명해요. 와, 중통령이야, 중통령. 멋있다. 거기 몇 번 출연했고요. 몇 살 때부터인지 기억 안 나는데 엄마의 권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치어리더도 했었잖아. 네, 저 웬만한 건 다 했었어요, 춤. 맞아, 이 친구도 제가 14살 때 봤나? 근데 벌써 이제 곧 성인이라는 게 믿고 싶지 않다. 나도 믿고 싶다. 저는 춤 학원에 가서 배운 건 중학교 2, 3학년 때 가서 배웠고 그때 바로 입시를. 진짜? 아, 진짜 입시가 시작. 그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중3 때 시작해도? 8살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추고 있어요. 정식 학교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공예는 정식학교. 정식학교가 네. 맞고요. 그다음에 한림예고는 학력인정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졸이 아니에요. 졸업해도 어쨌든 고졸로 이렇게 써지겠네요. 고졸이라고. 학력인정학교라고 해서 대학교를 못 보는 건 아니고 똑같이 대학교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똑같이 주어져요. 급식이 맛있나요? 원래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진짜 저 못 먹을 정도였는데 바뀌고 나서 저희는 그런 맛있어요. 만옥이라서 소문이 났는데 맛있어요. 매점 가서 닭강정 사 먹는다고 이제 그랬는데 무슨 매점이 없어졌어요. 매점이라는 장점이 이제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벌레가 많아요.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이 있으니까 벌레가 많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뭔 소리야. 벌레 전혀였어요. 일단 예고 입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단 먼저 말하고 가자면 이언니는 두 번 했어요, 입시를. 처음에 그냥 원래대로 중3 때 예고 입시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편입 준비를 해서 한림 예고를 들어가게 된 케이스고 올해도 입시, 작년에도 입시, 재작년에도 입시. 입시 인생. 입시를 하면은 좀 더 춤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들어가고 싶어져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타이틀이 너무 멋져 보여서 여기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다. 입시가 재밌었다고? 처음에 소율이가 들어갈 때는 한림 예고가 시입생을 안 받는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원래. 그러다가 갑자기 1학년 시입생을 받게 되면서 중간에 맞아. 2학년들을 편입한다 그래서 그래서 소율이랑 연희가 입시할 때는 서공예밖에 없었어요. 서공예를 처음 준비했을 때는 일단은 교복이 너무 입고 싶었고요. 일단 많은 인맥을 쌓고 싶고 일반고 가는 것보다 예고를 가는 게 대학교 가기가 더 쉽다고 들어가지고 서공예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교복 입고 싶어요 지금도? 아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예고를 되게 꿈꿔와서 저희 회사에서 입시반을 만들어서 거기 입시반에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
있어. 그러면 시험장 분위기가 생각나요? 까볼 수 없죠. 저는 서공예보다는 한림 실기장이 더 편했어요. 왜냐면은 서공예 때는 도우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전 둘 다 교류 긴장이 안 됐어요. 오, 진짜? 응.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엄청 떨렸는데 실기장 들어가면 진짜 안 떨렸어요. 진짜로. 아니야 진짜로. 왜냐면 애들이랑 친해지니까. 저는 서공예가 타임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딱 좋게 2시. 저도 갈 때는 엄청 떨렸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기다릴 때 앉아 있거든요. 그때부터 안 떨리고 앞에서 그리고 입시 도우미 분들이 막 이렇게 응원해주다가 더 그것 때문에 조금 한림 때였거든요. 몸푸는 시간에 뒤에서 도우미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막 연습하고 있는 거 보더니 야 너 잘한다 너 붙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기억나요? 아니 몰라. 진짜도 맞아. 모르겠어.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실기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입시 의상이 딱 달려 사진 첨부해야겠어. 화장실 안 왔지? 딱 그 의상에다가 머리를 높게 묶고 갔으니까 눈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실기장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푸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고양이 컨셉트 잡고 저는 테크닉 다 해보고 들어갔어요. 실기장에서 여기다 포니테일을 묶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옷을 입고 딱 달라붙는 에나멜 블랙을 입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말 안 걸 수밖에 없어. 근데 중간에서 애들 다 끝에 있는데 혼자 테크닉이랑 테크닉을 다 했으니 찍고 꺾고 뭐 다 했으니 인상 깊었겠다. 인상 깊었지. 근데 하솔이도 많이 몸을 풀고 가야 됐어. 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어. 서홍이를 먼저 보고 한림 보는데 서홍이 보고 나서 이제 연습하면서 골반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테크닉도 막 제대로 못하고 막 근데 무사히 잘 하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 작품 추는데 중간에 좀 틀렸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 야 나 아직 노래 밀렸어. 제 친구는 넘어졌어요. 진짜? 진짜 그냥 파닥 넘어진 거예요. 힙합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냥 일어나서 프리 했는데 붙었어요. 진짜? 저반출 한 데도 되게 많아요. 붙은 애들 중에 저는 엄청 옷도 그냥 핑크, 보라색, 하얀색으로 화려하고 머리도 양갈래에다가 리본 달고 이것도 사진 첨부할게요. 그래서 그때 엄청 눈치 보면서 예고장을 들어갔는데 몸도 안 풀고 가만히 앉아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애들 몸 푸는 걸 구경했어요. 거짓말 쳤네 나한테? 몸 풀었다고? 저 살짝 풀렸어요. 살짝 살짝 풀었어요? 네. 알았어. 그래서 예고를 준비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없다고 한다. 진짜 있어요. 실력이 입시 때문에 실력이 엄청 늘어요. 제가 처음 춤췄을 때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진짜 엉망이었는데 입시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아 볼만하다. 체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테크닉이 안 됐어요 이틀 좀. 엄청 해가지고 많이 늘고 프리스타일도 많이 늘은 것 같고. 프리스타일 연습하세요? 아 이제 입시 끝나서 안 하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또 발등에 불 떨어져요. 그래서 힘들었던 점이 있는지. 입시 쌤 때문에. 쌤 때문에. 어? 아니. 이렇게 때려요. 참고로 서공예는 저랑 안 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계속 붙을까? 내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 되지? 그때는 제가 춤을 진짜 못 췄어가지고 근데 주변 애들은 다 춤을 잘 추니까 또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고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감이 쌓이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 빼고는 딱히 맞아. 하솔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첫째고 회사 거기서도 언니야. 나율이랑 같이 언니인데 또 옛날에 그 팀의 리더였었어. 모두가 약간 이 둘은 진짜 너네 둘은 붙을 거야. 너네는 붙어야 돼.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 맞지? 나율이가 좀 약해. 네. 체력이 막 무릎도 많이 안 좋고. 네. 후회하진 않아요? 입시 한 거를? 네. 대답이 제일 재밌어.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아, 입시를. 아, 저는 다시 하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제 곧 세 번째. 아니지. 이미 두 번을 경험해봤는데. 작품은 못할 것 같아요. 소연 선생님 모르겠다. 그럼 입시할 때 혹시 제일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제일 심했었던 아 월말 평가 네 팀끼리 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계속 못 나오고 있었는데 지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때 열 받았었잖아. 웬만하면 얘도 긍정 소녀거든. 하자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자니까 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저는 한림 입시를 2주 했어요.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 합격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소율이 어머님이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편입도 뽑는데요. 네? 소율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율이가 마음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직접 물어봐 주세요. 안 하고 싶었어. 성우기 때 지쳤는지 그리고 일반고를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했어.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 저 해야겠어요 이러고선 그래? 이는 아무 다 모아보자. 내가 막 진짜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어떠니 저 부분은 어떠니 해서 진짜 다 보내고 노래 그냥 완전 일사천리로 편집해가지고 거의 하루 만에 노래 안무 끝났을걸? 입시 만약에 오래 했으면은 또 테크닉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간 없이 그냥 얘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뽑아내야 돼가지고 테크닉 없이 우리 붙는 걸 보여주자. 아, 다리 찢기도 없었어요 진짜. 킥 하나 있었다. 맞아. 킥 하나 턴 하나? 턴도 안 돼가지고 빼고 근데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 매일매일 연습해가지고 영상 보내주고 진짜 맨날 했어요. 하루 빠짐 없이 기특했지. 진짜 잊을 수 없는 것 같아. 2주 반의 입시. 입시 학원은 애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맨날 연습 끝나고 애들이랑 뭐 시켜 먹거나 계속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월화수목 금을 다 맞아. 몇 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보는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러면 맞아. 확실히 추억이 쌓이긴 하지. 쌤들은 모르는데 서공예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거기는 볶음밥도 체크. 캐롯? 아니 캐롯이? 캐롯. 너 질문 받았었어? 나 8개 받았어. 오 질문 받았어. 저 BTS 좋아해요. 저